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하다 그죠? 오늘 아침 많이 쌀쌀했어요. 차 유리가 꽁꽁 얼었더라고요. 그래도 이 땅에 이렇게 새순 올라오는 거좀 보세요. 이 크리스마스 로즈거든요, 이거. 올 가을에 이렇게 옮겨 심었잖아요. 뿌리가 꽉 차가지고 조금 늦게 옮겨 심어서 걱정했는데 세상에 땅심 받고 이렇게 튼튼한 새순을 또 올려주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기특합니다. 얼마나, 영하 7도, 8도, 여기는 남부라 뭐 10도까지는 거의 안 가요. 그래도 추운데 땅이 꽁꽁 얼고 물이 어는데 이렇게 새순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기특하죠? 그리고 이 휴케라 제가 가을에 삽목을, 가을, 늦가을에 삽목을 몇개 했거든요. 옆에 순 있는 거. 그랬더니 100% 다 삽목이 되더라고요. 이 휴케라가 또, 막 싸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이거 키워본다고 살 때는 막 7천원, 8천원씩 했어요. 근데 제가 삽목해보니까 또 뭐, 잘 돼서 가격이 좀 요즘은 조금 저렴해진 것 같더라고요. 한 5천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제 겨울에 이렇게 밖에서 월동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가에 겨순들 있고 막 깍지 끼고 솜깍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제가 떼서 혹시나 해서 해봤더니 삽목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베란다 안에는 삽목된 아이들이 한 5개 정도 자라고 있거든요. 너무 두지 마시고 상태 안 좋을 때는 떼서 씻어서 삽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그대로 둔, 여기는, 가지는 지금 고사한 것 같아요. 이거 뭐야. 목대는 살아있는데, 밖에 지금 노지에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별로 힘이 없어 보여요. 땅심을 못 받아서 그런지, 땅에 자리를 잡아줘야 될지, 어떨지 고민이네요. 이렇게 천리향의 꽃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향기가 엄청 좋잖아요. 집집마다 이 아이 안 키우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운데 너무 씩씩하죠? 싱싱하고 싱그럽고 그러네요. 이 박하장도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렇게 꽃을 맺고 있는데 꽃을 맺기는 맺었는데 참 추워서 그런지 꽃 피기가 참 힘든가 봐요. 그래도 이 여린 아이가 이렇게 견딘다는 게참 기특합니다. 백리향은 이렇게 월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담 위로 이렇게 뻗으면서 씩씩하게 월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이 초롱꽃처럼 귀엽게 생긴 애 있잖아요. 이렇게 월동하고 있어요. 여리여리한데 이렇게 월동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기특합니다. 여기 또 박하장이 여기 새순 나오는 거좀 보세요. 여기 이제 묵은잎 아래에서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귀엽죠. 얘도, 얘 아이는 매발톱이에요, 매발톱. 매발톱이 이렇게 월동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안에. 안에 보세요. 얼마나 생생하고 싱그럽게, 씩씩하게 월동을 하고 있는지. 저기 위에서는 또 말라서 월동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담 사이에 있어서 그런지 여기 순좀 보세요. 그죠? 다 너무 생생하게 뭐 브로콜리 그런 느낌으로 월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 옆에 좀 따스한 곳에는 이렇게 이 채로 월등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는 꽃잔디예요. 꽃잔디. 꽃잔디도 아주 씩씩하죠. 그리고 이 꽁의 비름 보세요. 이게 묵은잎이 마르면서 이렇게 새 순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무 귀엽죠. 여기 보세요. 진짜 한 가지 작은 가지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 가지고 너무 기특해요. 백리향 정말 대단하죠. 봄에 꽃 피면 정말 너무 향기가 좋고 꽃색도 예쁘고 그러잖아요. 이 꽃잔디 보세요. 얼마나 씩씩한지. 용월 제가 심어 놓은 용월이 그래도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장자리 입장들이 조금 얼긴 했었는데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또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바위솔들 몇개 심어 놨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문제 없을 것 같죠? 바위솔은 원래 월동하는 아이라 어느 정도 지나면 좀 불어나주길 바라고 있죠. 그리고,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거 작년에 굉장히 잘안 됐었어요.
근데 올 겨울은 잘 지내주고 있네요. 요 몇 개 남은 아이들인데 번식력이 대단하잖아요. 채송화 꽃처럼 피는 아이 그 아이 있죠. 근데 작년에는 요 담을 막 작년에는 이게 담을 막 덮으면서 자라거든요. 요 여기 축배예요, 축배. 근데 그 얘들이 많이 죽어버려서 제가 용어를 몇 개 갖다가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지금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위에 아이들이 조금 이제 화상 입은 것처럼 좀 그러긴 하고 해도 지금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견뎌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작년에 월동한 아이거든요. 확실히 씩씩해 보이죠. 색감도 더 예쁘고 용월은 확실히 월동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남부지방에서는. 요 석연화도 제가 몇 개 꽂아 놔봤는데 이 아이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봐서 한 달 정도만 더 견디면 이 아이들이 이제 남부지방이니까 봄이 빠르잖아요. 견뎌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여기 있던 바위털들이 거의 다 완전히 어린 순들을 떼서 심었더니 여름에 많이 녹아버렸어요. 한 3분의 2는 녹아버린 것 같아요. 배수가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물이 잘 빠지는 곳에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엄청 왔었잖아요. 근데 요 항아리 깨진 항아리 것은 조금 그래도 많이 살아 있어요. 저 뒤쪽으로. 근데 한쪽은 많이 망가져서 봄에 또 새로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치자 나무 열매 색감이 정말 예뻐서 초록이 속에 주황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비도 오고 또 얼었다 녹았다 해서 얘들이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하니까 새들이 와서 막 자기들 먹이처럼 쪼아먹고 그러네요. 이렇게 진짜 많이 속에 씨가 있으니까 막 많이 쪼아먹었어요. 이 겨울에 그래도 여기 예쁜 색감 보니까 따뜻한 느낌이 나네요. 이것은 갯모밀 화분이에요. 봄에 가을에 이렇게 늘어져서 꽃을 피워줬던 갯모밀요. 근데 지금 제가 몇 개 삽목해서 베란다 안에 넣어둔 아이들은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어요. 베란다 안에 화분 하나 만들어서 따뜻한 곳에서 키워볼 만한 갯모밀이에요. 꽃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노지에서는 이렇게 말랐다가 봄에 다시 올라오죠. 씨앗도 떨어지고. 근데 지금 베란다 안에 아이는 너무 예쁘게 꽃을 피워주니까 충분히 한 화분 만들어서 겨울에 꽃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이제 간이 하우스 속으로 왔습니다. 하우스라 그냥 비닐만 쳐놨는데요. 난방도 안 하고. 그런데도 이 와인컵 지손이 이거 보세요. 얼마나 꽃을 계속 피워주는지 너무 사랑스러워요. 지난 여름에 물 말라가지고 완전 대머리 됐잖아요. 얘가 알뿌리가 이렇게 튼실해. 물이 한 번씩 바짝 마르지 않으면 물이 한 번씩 마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새로 나온 이 줄기들이거든요. 새로 나온 잎들인데 끊임없이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 지금 꽃이 다섯 개 피었네요. 여기도 있고. 어쩜 이렇게 와인컵 지손이는 조금 늘어지는 이렇게 늘어지면서 자라거든요. 늘어지면서 또 계속 꽃을 여기 보세요. 꽃이 여기 꽃이 있고 밑에 또 꽃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아 정말 기특한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꽃이 작지도 않고 지금 너무 오래 꽃을 피워주는 것 같아요. 보세요. 새순이 이렇게 길게 나오면서 끝에 또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서 이 아이는 밖에 내놓으면 잎이 마르겠죠. 마르면서 마르고 이제 또 이게 줄기가 살겠지만 이 와인컵 지순이가 노지 월동 야생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꽃이 계속 피니까 저는 그냥 여기 가니 하우스라도 안에 넣어놨거든요. 여튼 이렇게 예쁜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답니다. 키워볼 만한 삽목도 잘 된답니다. 삽목한 거 보여드릴까요? 또 씨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씨가 떨어져서 또 새로 옆에 화분에서 나온 아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세요. 삽목둥이가 이렇게 줄기가 튼실하게 그냥 이 아이도
이렇게 늘어지는 성향이 있으니까 좀 높은 데 올려주시거나 약간 롱분에 심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데 온도만 맞으면 계속 꽃을 피워주고 정말 꽃도 예쁘잖아요. 아이고. 지금 제가 여기 자주 오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견뎌주는 아이들이 너무 기특해요. 그리고 장미 지난번에 왔을 때 싹 잘라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깨끗한 장미가 또 새순이 올라오고 노란 장미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자, 이거 보세요. 제가 물 마른 아이들은 지금 또 물 한번 싹 주고 추울 때는 물 아끼는 것이 좋은데 또 제가 또 물 안 주고는 못 견디거든요. 이제 진 꽃을 많이 잘라주고 하면 또 새순이 올라와서 또 꽃이 피니까 그때그때 잘라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유리 호프스가 꽃을 피워서 제가 또 진 꽃은 잘라주고 잘라준 자리 보이죠. 새 꽃대가 여기 한 줄기에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여기 피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한 잎씩 이렇게. 이 코스모스처럼 황계국처럼 노랗게 활짝 피잖아요. 이렇게 하나 한 잎씩 이렇게 어렵게 꽃을 피워낸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런 순간을 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거 보세요. 한 잎 피워내고 또 한 잎 피워내고 이 꽃들도 이렇게 피는데 이렇게 힘이 들답니다. 우리 사람만 힘드는 게 아니고 이 꽃들도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그만큼 힘을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더 이쁜지도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물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올 때마다 물을 듬뿍듬뿍 주고 밑에 또 딸기다라를 이렇게 갖다 대놨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 수렴목이라는 꽃이에요. 나무예요, 말 그대로. 작은 나무인데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꽃을 계속해서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피워주고 있고요. 이렇게 열매도 맺었답니다. 꽃이 꼭 수련 닮았어요, 정말. 작은 수련이라고 해도 될 만큼 똑같은 거의 비슷한 꽃을 피워주는데 화분이 좀 작아요. 봄에는 화분갈이를 좀 해줘야 되겠다 싶은데 지금 그런대로 겨울을 견뎌야 될 것 같아요. 나무처럼 느티나무 같지 않나요? 정말 느티나무 같죠? 제가 햇빛을 가리면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그루 나무예요. 이 추운데도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기린도, 이 꽃기린, 왕꽃기린은 저 바깥 옆에 가장자리 쪽에 있었더니 정말 얼어서 가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는 중앙쯤 있어요. 이 아이가 은근히 그래도 강한 편이네요. 하나도 어는 기색이 없이 꽃까지 이렇게 피워주고 있어요. 또 귀여운 꽃들을 피워주고 있고요. 요 꽃 좀 보세요. 귀여운 꽃.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쁜 앙증맞은 꽃을 피워서 제가 원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 피는 염자예요. 부러져서 다시 꽂아놓은 아이가 이 항아리에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정말 다 얼었어요. 그래서 다 잘랐잖아요. 요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어쩌면 아래쪽에는 안 얼어서 그냥 제가 베란다로 옮길까 하다가 그냥 냅뒀는데 작년에 꽃도 예쁘게 폈는데 좀 안타까워요. 염자가 약하긴 약하다, 그죠? 그래 정말 저를 위로하듯이 이렇게 이쁘고 앙증맞은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너무 기특해요. 유리 호프스 삽목이들 이렇게 튼튼하게 견뎌주고 꽃대도 물어주고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 그 와중에 이 밀레니엄 벨, 나이든 밀레니엄 벨 좀 보세요. 밀레니엄 벨 키우실 때 빨리빨리 잘라가면서 키우세요. 지난 여름에, 지난 봄부터 가을까지 엄청난 꽃을 피워줬는데 지금 목질화가 됐을 정도로 이렇게 나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은 새순에서 피워주는 꽃이 더 풍성하고 예쁘니까 진작 삽목해서 키우면 더 풍성하고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매도 잘 견뎌주고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습니다. 유매도 은근히 추위에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호주 매화도 꽃
꽃봉오리가 엄청 많이 맺었어요. 많이 맺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꽃이 필 것 같아요. 가장자리 쪽으로 햇빛 잘 드는 쪽으로 옮겨놨는데 이 아이도 추위에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육이들도 강하고요. 정말 염자들이 약하다 약하다 하는 그 말이 딱 맞아요. 근데 또 밖에서 또 강하게 훈련시켜서 키우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키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뜸을 들이던 개발이 많이 통통해지고 저기 뒤에가 하나 피려고 지금 꽃이 활짝 피면 정말 예쁘겠죠. 요 데모르예요. 데모르가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꽃을 다 물고 있습니다. 위에 꽃 가지마다 꽃을 다 물고 있어요. 이 꽃 화초나 이제 식물들이 자기들이 위기 의식을 느낄 때 꽃을 피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바짝 말리라 하고 막 언제부터 물을 주지 마라 하고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막 물을 막 펑펑 주고 하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위기감을 느낄 때 꽃을 피우고 자기 후손을 남기겠다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꽃 피우려면 뭐 염자를 쫄쫄 몇 달을 굶겨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저는 잘 못해요. 그냥 마르면 물 줘야 되고 쪼글쪼글 하도록 말려야 된다는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아, 요 꽃 활짝 필 때 다시 또 보여드리기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영상 접도록 하겠습니다. 요 발렌타인 자스민도 꽃이 피고 있어요. 이 추운 가운데서도 꽃을 계속 맺어주고 힘들어 힘들어 하면서도 새순도 내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요거 누구 또 삽목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 죽지 않게 잘 한번 보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삽목해 놓은 아이들은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역시 다육이들이 강해요. 화초 키우려면 정말 영하 1, 2도까지는 이 다육이들이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늘 날씨 들쭉날쭉한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